모든 문제는 내가 한리한 그 애를 친구라고 생각했던 순간부터 벌어졌다. 처음 몇 주는 행복했다. 나 올해 같은 반 친구들이랑 다 찢어져서 혼자 다녀야 되나 걱정했는데 우리 셋이 친해져서 진짜 다행이다. 끝이 줌이야, 리아나. 뭐야 서현주, 감동. 그러게 진짜 너네랑 같은 반 되고 친해져서 너무 좋아. 근데 줌이야, 너 그 머리띠 명품 아니야? 저번부터 봤는데 너 되게 명품 많은가 보다. 아 이거 그 새학기 시작하고 선물을 좀 받아서. 그렇구나. 아 얘들아 나 잠깐 화장실 좀. 줌이 그 소문이 진짠가? 응? 소문? 무슨 소문? 줌이가 소문 들 게 있어? 아 현주 들었어? 아 그게... 아, 아니야? 아무것도 아니야. 아 왜? 뭔데? 뭔데? 응? 말해줘. 말해봐. 이거 진짜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?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? 응. 알겠어, 알겠어. 뭔데? 우리 학교 대나무 숲에서 봤는데 그게... 얘들아, 어디 갔어? 이상하네. 같이 집 가기로 했는데. 조금만 기다리면 올려나? 미안. 한 시간째 기다렸는데 문자 답장도 안 와. 어쩔 수 없지. 내일 물어봐야겠다. 주미야. 야, 너 어디 갔었어? 집까지 같이 가기로 해놓고. 주미야. 내가 리안이한테 들었는데 그거 사실이야? 야,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뭐가? 친구라면서. 너는 그럼 내가 아니라고는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편들어주지 못할 망정 네가 나서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. 이 그리랑 너 때문에 난 하루아침에 걸레가 됐다고. 맨날 어집잖은 명품 들고 다니는데 벌써부터 걸레 인생 시작해서 억함? 우리 학교 교사 중에 한 명이랑 원조 교제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2학년 3반 안주미. 좀 사리고 살자. 너 내가 술집에서 일해서 명품을 둘러? 뒷돈을 받아? 넌 이 글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거야? 왜? 따지고 생각해보면 전부 다 말 되는 거 같은데. 그러게 평소에 행동거지 좀 잘하고 다니지 그랬어. 평소에 어떤 짓을 하고 다니면 이런 소문 있나? 뭐? 하마터면 우리까지 싸잡아서 피해볼 뻔했잖아. 안 그래 윤주야? 어, 가자. 윤주야 잠깐만, 그거 진짜 나 아니야. 넌 나 믿지? 응? 저 그게... 내가 다 설명할게. 너무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 뭘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아, 저 명품은 전부 다... 너 진짜? 할아버님이 다 직접? 응, 정말이야. 우리 할아버지가 좀 유난인 게 있으셔. 네가 믿어줄진 모르겠지만. 미안해, 주미야. 사실 이 편이 더 말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증거도 없는 소문들이 자꾸 운명이랍시고 대수표 올라오니까. 아니야, 괜찮아, 인지야. 이제라도 믿어줘서 고마워. 근데 그럼 대나무 숲 글은 도대체 누가 올리는 거지? 아씨, 안 돼. 둘이 다시 화해를 해? 서현주 저 호구 같은 게. 아빠! 뭐야? 수학이 안 주면 아빠였어? 준비 괜찮아? 아니 우리 공주님 왜 울어? 이거 잘하면 아주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겠는데? 수학의 안주미 아빠든 원조교제남이든 뭐든 믿으면 진짜가 되는 거야. 그리고 안주미가 내가 대속 게시글에 올린 거 알기나 하겠어? 그러게 누가 그렇게 계속 과시하고 다니래? 재수없어 진짜. 뭐하니 계속 그렇게 다니다 보면 내가 팽근할 게 뻔한데. 이래서 사람은 똑똑해야 된다니까. 뭐야 또? 맞아, 그 말도 안 되는 영상 올리고 수학이랑 원조교제님 언니 게시물 올린 거. 그건 너지? 아닌데?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? 사과해. 지금 사과하고 네가 했다는 거 다 밝히고 여태까지 냈던 소문 다 헛소문이라고 하면 그때 용서해 줄게. 뭐?
마지막 기회야. 싫은데? 이제 아무도 네 말 안 믿어줄걸? 민주까지도? 민주야. 난 너가 그렇게 말해서 진심으로 믿었는데 동영상까지 보니까 더는 못 믿겠어. 아니야, 윤주야. 이거 다 거짓말이야. 헛소문이라고. 너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리안이 탓하고 있는 거 아니야? 괜히 제발 저려서 제일 가까운 애부터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.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. 그래. 꼭 노력해서 뭐라도 해봐. 넌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야. 아씨, 아까 그 표정을 찍었어야 되는데. 진짜 각언이었는데 아쉽다니까. 후회해? 내가? 숙고도 없는 마당에 누가 걔 말 믿어주기나 하겠어? 설마 걔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? 들킬 게 하나도 없었는데 뭐. 뭐지? 전화 오는 건가? 수학에 안 주면 아빠든 원조 교수 남이든 뭐든 믿으면 진짜가 되는 거야. 그리고 안주미가 내가 계속 게시글에 올린 거 알긴 하겠어? 그러게 누가 그렇게 계속 과시하고 다니래? 재수 없어 진짜. 안주미 이게 진짜! 더 이상 하면 그땐 다 뿌려버릴 테니까 각오해라 한리안. 반응 보니 글을 읽었구나. 어떡하니? 이제 전교생인 이 정체 다 알게 됐는데 가짜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미친 사이코 한리안. 도금을 해? 동의도 없이 너 그거 당장 안 내려? 그러는 넌 내 허락 받고 아빠랑 나 원조교제인양 짜깁기해서 올렸니? 그건 내가 저번에 말했지. 마지막 경고라고. 그러게 사람 말을 잘 들었어야지. 네가 진짜 죽고 싶구나? 넌 사람 잘못 건드렸어. 어쩌라고. 그런다고 네 친구들이 네 말을 믿어줄 것 같아? 당장 서현주만 해도 그래. 말 한마디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호구처럼 얼만 겁나타지. 얼만 겁나타서 미안해 리안아. 윤주야. 그래 맞아. 나 너 말에 계속 휘둘렸어.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려고. 미야 진짜 미안해. 용서해줘. 아니야. 지금이라도 올 풀려서 다행이야. 사실 너도 당했던 거잖아. 미친 사이코한테. 리안아 너 교무실에서 쌤들이 그러더라. 학폭위 얘기하시던데? 개소리야. 학폭위?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. 그리고 안주미 얘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학폭위를 열어. 내가 말 안 했나? 우리 할아버지가 학폭 위원장이야. 너 때문에 우리 아빠는 잘릴 뻔하고 난 전교생한테 술집에서 일하고 원조교체까지 하는 걸레라고 소문날 뻔했나. 넌 멀쩡할 줄 알았어? 그렇게 멍청하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리안아. 어쩌라고. 니네 아빠가 잘리든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든 네 알 바야? 학폭위? 되게 순수하다. 아까 선생들이 뭘 할 수 있는데. 뭘 할 수 있는데! 뭘 할 수가 있긴.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지른 학생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수 있지. 쌤? 아빠! 주미 너 학교에선 아빠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. 리안아, 네 덕분에 쌤 정말 곤란했다. 그런 소문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퍼뜨리고. 쌤, 마음이 참 아팠다. 쌤, 그게 다 오해예요, 진짜. 그래, 그래. 다 이해한다.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자.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니? 오해 푸시는 거죠? 다행이다. 자세한 건 오해 어머니랑 같이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. 네? 저희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해요? 왜요? 왜긴 왜야. 학폭이 열린 거지. 교장 선생님이랑 학폭 위원장님이랑 싹 다 오실 거야. 뭐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우리 리안이는 우선 가방 싸고 집에 가. 너희들은 자리 앉고. 네. 리안아, 가방 같이 싸줄까? 쌤, 죄송해요. 잘못했어요. 선생님 팔을 왜 잡니? 이러다 또 이상한 소문 날까봐 선생님 겁난다. 아, 쌤 제발요. 어우 팔 아파. 쌤 한 번만요. 한 번만요. 제발요. 속대! 입다리고 아빠 닮아서 호통소리가 쩌렁쩌렁 하구나. 우리 아빠는 속대라고 역경 겸수 같아.